18살 테러는 은행 직원과 삿대질하며 싸우다 명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에이전트였던 존 크로스비는 이 국적불문 아가씨의 찰진 욕지거리와 저돌적인 모습에 완전히 꽂혀버렸죠. 테러는 사실 아찔한 넘사벽 외모와는 달리 성격이 털털하고 거친 것으로 헐리우드에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속에 숨겨진 이 반전 성격은 사실 상처로 가득한 유년 시절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테러는 스스로 왕따를 자청하는 아웃사이더였어요. 항상 자기가 학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문제는 테러의 가정사에 비하면 껌이었죠. 남아프리카공화국 한 농장의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난 테러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문제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어머니와 테론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테론이 아침에 눈뜰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부터 해야 했었죠. 어린 테론의 하루가 어떻게 될지는 모두 아버지가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테론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6살 때부터 그녀에게 발레를 가르쳤죠. 그리고 13살이 됐을 땐 집과 떨어진 기숙사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학교와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테론에게 발레는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론이 15살 되던 해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테론이 기숙사 학교에서 막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술에 잔뜩 절어 집에 들어왔고 어머니는 테론을 데리고 황급히 방으로 숨게 됩니다. 잠시 후 두 모녀가 버티고 서 있는 문을 향해 아버지는 총을 난사했죠. 다행히 총알은 모녀를 빗나갔지만 목숨에 위협을 느낀 어머니는 정당방위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됩니다. 15살 소녀 테론은 이 현장을 그대로 목격해야만 했죠. 테론은 이날을 회상하며 우리가 산 것은 기적이었어요. 내 어린 시절의 전부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였고 지금은 문신 같은 것이 되어버렸지만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당방위 사유로 어머니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너무나 두려웠던 테런. 그부들에게 배척당할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다녀야만 했죠. 거기다 생전에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닌 아버지 때문에 큰 빚더미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테러는 자신의 유일한 트라우마 탈출구였던 발레를 계속하기 위해 어머니의 권유로 16살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죠.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럽 각지를 돌며 모델 활동을 했고 얼마 후 어머니와 떨어져 뉴욕 조프리 발레스쿨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웨이트리스, 모델, 발레스쿨 세 탕을 뛰며 아주 숨가쁜 나날을 보내게 되죠. 비록 몸은 힘들고 창문도 없는 지하실 아파트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래도 꿈이 있기에 그녀는 행복했어요. 18살이 되던 해 무릎 부상을 당하기 전까진 말이죠. 부상으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학비로 파산지경에 이른 테로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일찍이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일을 시작한 어머니가 그녀에게 배우가 되기를 권하며 LA행 비행기표를 한 장 보내게 되는데요. 너덜너덜한 가방 하나와 단돈 $400를 들고 무작정 헐리우드로 향한 테런. 그 지역 가장 싸고 허름한 모텔 아파트로가 짐을 풀어야 했지만 적어도 창문을 통해 헐리우드 간판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한 달, 두 달,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에이전트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허탕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테론에게 어머니는 돈을 송금해 주었죠. 오늘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다른 지역의 수표라 현금 인출은 거부되었고 테론은 우라통이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에이전트 존은 은행 직원과 대판하며 테론이 보여준 처절한 몸부림에서 배우로서의 카리스마와 가능성을 보게 되었죠. 그는 연기학교와 캐스팅 에이전트를 소개시켜주며 매니저가 되어 물씬 양면으로 그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 간장 찍어 먹고 살던 테론에겐 그야말로 구세주가 따로 없었죠. 테론은 이렇게 그녀에게 희망이 되어준 존을 해고합니다. 그가 테론의 여신 미모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존은 쇼걸 같은 종류의 자꾸 버스제끼는 영화 대본들만 계속 들이밀었었죠. 한 번은 오디션인 줄 알고 불려갔다가 속옷 차림으로 기다리는 감독에게 연기 재능 이상의 것을 요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테론은 먹고 살기 위해 실제로 플레이보이지 누드 모델 촬영이나 쇼걸의 오디션 등 할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했었는데 이 플레이보이지 누드 사진은 훗날 테론이 유명해진 다음 공개가 되어 그녀는 알몸이 노출된 채 아카데미 수상자가 되는 해프닝도 발생하게 만들었었죠. 테론은 인터뷰에서 쇼걸 오디션에 떨어진 것은 천만다행이었어요. 섹시 전문 배우 딱지 붙을 위기를 넘겼었죠. 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영화 쇼걸은 처참히 망했고 여배우는 그냥 사라져버렸지만 영화는 제 취향입니다. 테론의 첫 데뷔는 3초가량의 단역을 맡았던 더 폭삭 망한 공포영화 일리언3에서였습니다. 졸작이라는 악평과 함께 폭망했음에도 3초 나온 테론의 여신강림 외모는 단번에 헐리우드 관계자들 눈에 들어갔죠. 이후에도 감독들은 실종 패션의 그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실제 대사가 주어진 영화 투데이즈 인 밸리에서 란제리를 입은 관능적인 미녀 역으로 다시 출연하게 되는데요. 눈에 띄게 등장한 도발적인 연기 이후 당연히 이런 역할에 대한 제안들만 뒤따랐고 테론에겐 대량 난감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이후 테론은 1년에 1개에서 2개꼴로 영화에 출연하며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하지만 테론의 본 성격과는 다른 예쁜 외모에 포커스를 맞춘 역할들로 출연하게 되죠. 키아누 리브스의 부인으로 등장한 데빌스 에드버킷이라든지 조니 뎁의 아내로 출연한 애스트로너츠 와이프, 토비 맥과이어와 출연한 사이드 하우스 룰스, 맨 오브 오너 등 당대의 인기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무명 배우에서 주조연급, 하지만 다소 평범하고 예쁜 여배우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27살 되던 해인 2003년에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테론의 인생 영화 몬스터가 찾아오게 되죠. 충격적인 외모 변신과 테론을 원톱 최정상 배우로 만든 영화로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준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아일린은 최초 여성 연쇄 살인범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존 인물인데요. 어릴 적 아버지 친구에게 강간당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학대당하며 매춘 마약 등으로 막장을 달리다 결국 7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사형당하게 되는 여성입니다. 테론은 아일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연기하기 위해 실제로 그녀가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들을 직접 읽었고 자신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았던 아일린을 통해 불행한 과거를 위로받을 수 있었죠. 테론은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과 교차하는 처절한 연기를 선보였고 변신의 여신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영화배우 조합상, 골든글러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등 그해 모든 상을 휩쓸게 됩니다. 이 영화 이후 테론은 복잡한 인간 심리에 대한 연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녀를 다시 한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려놓은 미국 최초 여성 성희롱 승소 사건을 영화화한 노스 컨츄리가 있고요. 킴 베신저와 모녀 관계로 출연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하고 상처를 받은 실비아 연기를 한 버닝 플레인, 자신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목류병 등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선 조연 및 제작을 맡았었는데요. 몬스터를 기점으로 영화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테론은 친절한 금자씨의 리메이크작의 제작과 주연을 맡기로 전해지면서 한동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 트라우마를 완전히 딛고 일어선 테론은 더 이상 이쁜 언니가 아닌 센 언니 캐릭터에도 도전합니다. 금고 터리범의 딸 스텔라 역으로 출연해 깔쌈한 카레이싱 장면을 뽑아냈던 이탈리안 잡이 있었고요. 피터정 애니메이션 이온 플럭스를 영화화한 동명의 영화에서 액션 여전사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강렬한 캐릭터의 비밀 첩보 요원으로 고개 수준에 가까운 현란한 격투 장면들을 선보이며 쫄딱 망합니다. 테론의 필모그래피 사상 최악의 평점을 받으며 본전치기도 못하고 흥행에 참패한 영화였고요. 이후 사악한 여왕 이블킨 역으로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에서 나쁜 여자 캐릭터로 또다시 연기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 작품은 비주얼 갑수준 테론의 넘사벽 외모 때문에 백설공주를 쭈구리로 만든 영화로 사실 더 유명한데요. 이후 속편으로 백설공주를 뺀 헌치맨 윈터스워에서 다시 이불킨으로 등장하지만 초호화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스크립트가 영화 전체를 말아먹었다는 악평을 들으며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한 영화입니다. 이외에도 행콕, 프로메테우스, 밀리언 웨이즈 등 테론은 근 10년간 꾸준히 활동했지만 몬스터와 노스컨트리 이후 이렇다 할 큰 작품은 건지지 못한 채 그녀의 필모에 오랜 비수기가 있었죠. 하지만 2015년 그녀의 강한 성격이 제대로 표출되는 바로 그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로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기말 미래에 독재자 임모탄에 대항하는 여자 사령관 퓨리오사를 연기한 테론의 모습은 사실 일반 액션 영화에서의 여성 캐릭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삭발한 머리에 얼굴엔 검은 칠, 심지어 팔이 없어 철제 의수를 달고 다니는 강렬한 비주얼이었죠. 이 퓨리오사의 초기 캐릭터는 사실 요런 느낌, 테론의 말에 따르면 바바렐라스러운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삭발에 좀 더 중성적인, 세기말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캐릭터를 제안한 것은 바로 테론이었습니다. 당시 감독 조지 밀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었죠. 하지만 테론의 말에 따라 퓨리오사의 컨셉은 완전히 바뀌었고 기존 여전사와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동료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이 퓨리오사를 억척스럽고 강렬하게 표현한 테론은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한 촬영 조건으로 배우들이 개고생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사막에서의 120일간의 혹독한 촬영으로 인해 모두가 예민해져 결국 테론과 토마디의 격한 싸움으로까지 번졌었죠. 그때 당시 연기 경력이 부족했던 토마디는 멜 깁슨 역을 맡은 것이 부담스러운 듯 자신감이 없었고 그런 그에게 시리즈 주인공이 어떻게 멜 깁슨보다 형편없을 수 있냐며 쌍욕을 하고 대판 싸움 불화설도 후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날 테론은 이렇게 다투었기 때문에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다고 인터뷰 자리에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배우들이 치고받고 싸우며 개고생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사실상 시리즈 중 베스트라는 평가를 받았고 10년간 나온 액션 영화 중 최고라는 칭송까지 받으며 아카데미 시상식 기술 부문 상을 거의 다 휩쓸게 됩니다. 이제 대세 배우로 자리 잡게 된 테론은 초대대박을 터뜨린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서 사이퍼 역도 맡게 되는데요. 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캐릭터로 시리즈 최초의 여성 악당으로 출연하게 되죠. 영화 개봉한 지 3일 만에 제작비의 2배인 5억 달러, 이미 본전 다 뽑고 시작한 레전드급 영화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콜디스트 CD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아토믹 블론드에선 다시 한번 강력한 여전사로서의 모습을 선보였죠. 영국 스파이 로레인 역을 맡은 테론은 실제로 동양무술 고수에게 훈련을 받으며 영화 속에서 남성 못지않은 난이도 높고 파워풀한 육탄전들을 보여줘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중반부의 액션씬은 피터지게 싸우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몸싸움을 보여주며 액션 영화 중에서도 명장면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테론의 최근 액션 영화로는 러카의 동명의 만화를 영화화한 넷플릭스 영화 올드가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백 년을 영생하며 어둠에 맞서 싸워온 불멸의 존재 앤디 역으로 출연하며 이제 슈퍼히어로 역까지 접수하게 되죠. 이제 강력한 액션 배우로 자리 잡은 그녀가 왜 마블 캐릭터로는 나오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테론 역시도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했었죠. 사실 마블사는 완벽하게 적합한 배우들을 캐스팅할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배우 캐스팅에 대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마블 관계자 측은 테론은 아무 역할에나 쓸 수 없는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자이기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매치되는 캐릭터를 찾지 못했다 라고 밝혔었죠. 하지만 최근 뉴스를 통해 그녀의 마블 합류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관계자 측은 테론이 할 수 있는 캐릭터는 극소수 여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세 가지 정도의 캐릭터를 가능성으로 제시했는데요. 첫째로 미스틱. 이미 레베카 로메인과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한 바 있지만 신비스러운 판무파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므로 테론으로 바뀐다면 더 이펙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캡틴 마블을 상대로 스크럴스의 악당을 이끄는
악명 높은 베랑케 여왕을 두 번째 가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심술과 최면술을 이용하는 냉정한 성격의 악당 에마 프로스트입니다. 엑스맨에서 프로페서 X에 반하는 사악한 초능력자이지만 나중에 엑스맨에게 구원받게 되는 히어로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판무파탈적 캐릭터라야만 어울릴 수 있는 여배우이기에 마블은 그동안 러브콜을 미뤄왔지만 조만간 마블 영화에서 테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처음 LA로 온 날 들고 왔던 너덜너덜한 가방에 비교합니다. 내 평생은 이 여행 가방과도 같았어요. 닳고 찢어졌기 때문에 머리핀으로 고쳐야 했던 천으로 만든 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죠. 끔찍한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 어두운 바다에 그냥 가라앉을 것인지 아님 헤엄쳐서 나올 것인지를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아무비였습니다.